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수많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무슨 행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 성황을 이루고 있는 걸까요? 네, 이곳은요. 바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전선포식 행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요. 독일과 스위스의 높은 청년 고용률,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교육 방식인데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선진화된 교육 정책입니다. 실무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을 펼침으로써 학생, 학교,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기대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진형 교육 시스템이고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보다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이번 비전선포식은 우리 교육 분야와 고용노동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무척 중요한 의미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의 기획과 진행 등 총괄 책임을 맡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수정 박사님의 사회로 드디어 행사가 개막하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전선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그리고 일자리의 최고 수장이신 두 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등 교육계와 고용노동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흔치 않은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국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지 이번 행사를 통해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교육의 선진국인 독일, 스위스는 높은 청년 고용률과 산업 경쟁력의 원천을 풍부한 기술 인재 양성이 있다고 보고 도제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회 수요에 부응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활성화되는데 도제교육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산학일체형 도제교육도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 도제교육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과 기업이 상생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즐거운 도제교육의 성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제학교 비전 선포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기업인 교육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와 더불어서 여러 부처들이 합심해서 작년에 9개 시범을 했고 금년도에 목표보다 훨씬 많은 60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240개까지 이제 늘려갈 계획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연결된 일학습 병행제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될 거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도 하고 또 기업들과 소통을 해서 만 개, 2만 개 기업들이 이 도제학교에 실습 현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능력 중심, 그러니까 채용도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되고 또 내가 일한 만큼 급여도 받고 승진도 하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직업을 갖게 하고 또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갖추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도제학교 동판 전수, 기업 현장 교사 위촉,
도제학교 학생 증서 수여, 협력기업 동판 전수식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학교, 기업을 위한 다양한 순서들이 마련되었고요. 학생, 학교, 기업 대표의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멋진 안무와 함께 참신한 내용의 도제송 공연을 펼쳐서 참석자들 모두를 힘겹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대형 희망 풍선을 참석자 모두가 함께 굴리는 순서는 단연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학생, 학교, 기업, 그리고 정부 관계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한마음 한뜻 화합의 장을 만들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함께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응원하는 감동의 시간을 나누며 이날의 인사는 성대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 후에는 특별히 마련된 포토존에서 수많은 참석자들이 3355 기념 촬영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사진 속에 담기도 했는데요. 이제 도제학교가 더 많은 학교로 확대돼가지고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회사를 미리 먼저 나와서 사회생활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술을 좀 더 이제 오랫동안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날의 행사 소식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비전과 의미를 널리 알리는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되었답니다. 학생에겐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학교에는 양질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며 기업에겐 우수한 미래 인재 확보라는 이점을 두루 갖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우리 모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